우리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붙어있는 바코드는 과연 언제 발명되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코드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코드의 탄생은 1948년 미국의 한 유통업체 사장의 푸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물건값을 계산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에 항상 불만을 가진 이 사장은 필라델피아의 드렉셀 공대에서 열린 음식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고 여기서 학장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계산대에서 제품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대학의 학장은 이러한 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죠. 대학원생이었던 버나드 실버는 이 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친구였던 노먼 우드랜드와 함께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르스 부호를 길게 늘어뜨린 코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리드 포레스트가 발명한 사운드 트랙 기술을 결합합니다.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의 시대를 연 사운드 트랙 기술은 필름의 양끝에 잉크를 발라서 소리에 따라 빛의 투명도를 달리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읽어들여 소리를 발생시키는 기술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특허를 출원한 바코드의 형태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일명 황소의 눈이라 불리는 동그란 모양이었는데요. 바코드가 어느 방향에서라도 오류 없이 일정하게 읽히길 원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이들의 특허는 최종적으로 거대 전자기업이었던 RCA에게 팔리게 됩니다. 1966년 미국 식품유통협회는 구시대적인 재고관리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이를 들은 RCA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바코드 특허를 사용할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고 협의를 거쳐 전국적인 유통업체 크로고와 합작하여 황소의 눈 바코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은 18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바코드의 인쇄가 어렵고 인식률이 낮아서 효율성이 없었던 거죠. 결국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바코드의 형태가 표준으로 채택되었고 1974년 6월 26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슈퍼마켓에서 이 역사적인 바코드가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은 샤론으로 그녀가 스캔한 첫 번째 물건은 67센트짜리 추잉껌 10통짜리 팩이었습니다. 현재는 북미에서 쓰이는 UPC 표준과 북미를 제외한 나라에서 쓰이는 EAN 표준이 있고 우리나라는 EAN 표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바코드는 모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의 3자리는 국가 코드, 그 다음 6자리는 제조업체 코드, 그 다음 3자리는 상품 코드, 마지막 한 자리는 체크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코드는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0을 의미하는 좁고 검은 막대, 2를 의미하는 넓고 검은 막대, 빈 공간을 의미하는 좁고 흰 공간, 대쉬를 의미하는 넓고 흰 공간, 이 네 가지로 바코드는 구성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가 코드는 880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과연 바코드의 오류는 없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만원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코드가 바코드 마지막 숫자인 체크코드입니다. 이 체크코드는 바코드의 홀수 번째 자리에 있는 수들을 모두 더하고 짝수 번째에 있는 수들은 3배를 해서 더한 다음에 총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체크코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바꿔보면요.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오류 검증 시스템이 바코드 내에 존재하여 오류가 생기더라도 88.9%의 확률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레이저가 바코드 자체를 못 읽어내는 오류는 7천만분의 1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우셨으면 구독하기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